여기로 가는 거에 딱 표시가 있네. 물론 이제 또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는 차이가 좀 있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단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온달당구 자 아따 성곽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꿈 같은 상상이 드는데요. 변장하면서 주변 경치를 돌아보면 마치 천상에 올라온 것처럼 온달장군. 오늘은 제2단양 팔용중 제육병인 온달산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달 관광단지 드라마스트장과 온달 동굴만 관광하고 온달산성은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단이 많아서 다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빠른 분은 1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고요. 천천히 올라가고 산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더라도 2시간 안에 국내 유일의 고구려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로 가는 거에 딱 표시가 있네. 야, 이렇게 머리가 크게 만들어 놓고 몸은 작게 해놓더니 온달 야시 온달 이 야시 현방 크게. 아, 이거네. 이 계단이 끝없이 이어진대. 그치? 물론 이제 또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는 그 차이가 좀 있긴 있지. 산성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척 낭만적이고요. 산성 따라 멋진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힐링이 저절로 되는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단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로맨스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온달산성은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인 바로 그 온달장군이 신라군의 침입 때 이 성을 쌓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는 전설이 있는 돌로 쌓은 산성입니다. 성의 둘레 683m, 동쪽 높이 6m, 남북쪽의 높이 7에서 8m, 서쪽의 높이 10m, 성의 두께는 3에서 4m고요. 길이 70cm, 너비 40cm, 두께 5cm 크기의 얄팍한 돌로 축성한 성인데 약 100m 정도가 붕괴된 것 외에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성안을 돌아보다 보면 석전에서 무기로 쓰던 석판이라는 돌멩이 무기가 다량 출토되었다고 소개되어 있고요. 문, 안문, 동문 3문과 수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 자, 붙자, 붙자, 아따, 하하. 경치 좋다. 고구려 온달장군이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성에서 싸웠다 그 얘기 아니야. 오늘 많이 내리진 않지만 첫눈이 내리네. 올라오겠지. 야, 암시장가 새끼 들어온 거를 활용해서 성내에는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매몰되어 물이 조금 나올 정도고요. 제가 방문하던 날은 날씨도 흐리고 아주 조금이지만 사랑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담지 못했는데요. 직접 방문하시면 영상보다 100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정치를 한번 느껴봐.
상무시대에 전투하는 그 병사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성곽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꿈같은 상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성 안에서 양을 키우면서 살면 무척 행복할 것 같다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기도 했습니다. 상상은 본달 관광지 주차장 주차비터로 공짜잖아요. 산성 위에는 너무나 운치 있는 정자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정자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주변 경치를 돌아보면 마치 천상에 올라온 것처럼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무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은 자다가도 꿀잠 잔다고 믿을만한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